네, 오늘도 낮에는 무척 더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한데요.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 인근의 계곡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숲이 그늘을 만들고 차가운 물이 쉴새 없이 흐르는 팔공산 수태골. 돗자리를 펼수 있는 계곡 옆 공간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계곡물에 몸을 맡긴 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모처럼 도심 속 열기를 피한 어른들도 자연바람을 즐기며 휴식을 취합니다. 그냥 발만 담궈도 시원하고 또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좋네요. 너무 편하죠. 가까운 거리라서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형형색색의 튜브로 물든 도심 속 물놀이장. 방학을 맞은 아이들로 그야말로 물 반, 사람 반입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아이들은 뜨거운 여름이 오히려 반가운 듯합니다. 방학하기 전에 교실은 찜통 같았는데 여기 물놀이하니까 많이 시원해요. 뭐 어른도 애들이나 뭐 동심을 돌아간 것 같고. 오늘도 대구의 낮 기온이 34.9도까지 치솟는 등 연일 가마솥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심과 인근 계곡에는 더위 탈출을 시도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